저번 영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끽해야 한 번에 대여섯 개 삶는 본인의 경험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거였죠. 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계란을 이쁘게 잘 삶는 그 유일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끓는 물이죠.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00개의 계란을 삶은 켄지의 실험. 이 실험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껍질이 얼마나 쉽게 벗겨지는지를 테스트해봤더니 오로지 끓는 물 vs 찬물만이 유일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찬물에 넣고 삶은 계란은 끓는 물에 넣고 삶은 계란보다 흰자가 찢어지거나 뜯기는 등 손상될 확률이 무려 9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9배요? 네, 9배요. 단순히 운빨이라고 보기엔 이 9배라는 수치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끓는 물에 하나, 찬물에 하나 넣고 삶아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와, 그러면 삶은 계란은 무조건 끓는 물이구나 라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오늘 하나 배워가실 겁니다. 그런데 호불호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무언가 찝찝하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켄지가 뉴욕타임즈에 올리는 칼럼에 데이터 조작을 했을 리는 없지만 솔직히 9배라는 수치는 좀 너무 나은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어쨌든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 여기에다가 학계에서 진지하게 연구한 논문까지 있었으면 정말 완벽할 텐데 싶었던 거죠. 미시건 주립대 식품과학부 소속 1미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껍질이 얼마나 잘 까지는지를 7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 끓는 물은 4.5점으로 good 혹은 easy에 해당했고 찬물은 2.1점으로 poor or difficult가 나왔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라면 계란의 사이즈나 온도에 상관없이 이러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끓는 물에 삶으면 계란 껍질이 더 잘 까진다 라는 주장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개발 중이던 1970년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과 댓글로 싸우려면 왜 끓는 물이 찬물보다 더 우월한지 그 이유도 알아야겠죠? 사실 논문에서 원리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겉은 단단하게 굳었는데 안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걸까요? 단백질은 특정 온도를 넘어가면 형태가 바뀌면서 서로서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던 삼겹살을 한 번만 뒤집으라는 속설이 생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제육용 뒷다리살을 수비드 돌렸을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고기가 한 덩어리인 것처럼 붙어버렸죠. 삶은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란을 흔히 껍질, 흰자, 노른자 이렇게 세 개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껍질과 흰자 사이에 얇은 막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계란을 까다 보면 껍질 밑에 하얀 코팅 필름처럼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피부에 좋다고 콜라겐 많이 챙겨 드시죠? 콜라겐을 추출하는 원료에 에그쉘 멤브레인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얇은 막의 정체이며 사실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야생에서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한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왜 찬물에 넣고 끓이면 계란 껍질을 까는 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계란의 온도가 천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계란 흰자와 막 둘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로 온도가 올라간다면 서로 단단히 결합을 한다는 거죠. 군대 계란을 보면 흰자와 껍질이 붙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흰자, 막, 그리고 껍질이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는 거죠. 유일한 해결책은 막을 최대한 빨리 익혀 미리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흰자를 익히는 겁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순간적으로 계란에 폭발적인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바로 끓는 물입니다. 스테이크로 치면 강력한 시어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식품과학부 소속 쉘든 교수의 1985년 논문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을 때 끓는 물에 끓이면 찬물에 끓였을 때보다 온도 상승폭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상승률이 3배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 오르는 요 차트를 보시면 정말 압도적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